안녕하세요. 여행사 재무 5분 특강 이미조 재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행사와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사에 있어서 가이드의 역할은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행사가 가이드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국인 가이드의 세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국인 가이드의 세금은요,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바로 여행사에 고용이 되어 있다. 고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되겠죠? 근로소득자가 되면은 여행사에서는 사대보험을 부과하고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고 연말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자유직업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프리랜서라고 하죠. 이러한 경우에는요, 사업소득자가 될 수도 있고 기타소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냐 기타소득자냐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행위의 계속성과 반복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로 나누게 된다면은요, 이러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사업소득자가 되고 이러한 사람들은 3.3%로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러한 사업소득자들은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가이드가 금융기관의 관광객들의 환전 수요를 유치하고 실적에 따라서 금융기관으로 받던 수수료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것도 이제 사업소득이냐,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되겠죠. 이 행위의 계속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업자 등록증은 없지만은 이 가이드의 사업 가이드를 이제 하나의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기타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제 이런 행위가 계속적이 아니고 일회적이라고 보는 경우인데요. 기타소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적 용역에 대한 필요 경비로 70%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70%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의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9년도에는 이 필요경비가 또 60%로 낮아지는데요. 이런 기타소득자들은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넘어가면은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합산해 가지고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외국인 가이드에 한번 세금을 보겠습니다. 자, 인바운드 여행사의 경우에는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이제 데려와가지고요, 이런 외국인 가이드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뭐 쇼핑을 보조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이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은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독립적인 인적 용역 소득에 해당을 하고요, 해당 국가와의 조세 조약에 따라서 원천징수해야 됩니다. 원천징수하고 지금 명세서 제출을 하여야 되는데요. 원천징수 할때 이제 원천징수가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면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국인 가이드와 외국인 가이드 세금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요, 가이드를 써가지고 우리 물건 판매를 좀 촉진시키고 가이드한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출 증빙을 한번 살펴보자면은요, 당연히 이제 판매점에서 가이드한테 수수료를 줬을 때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겠죠. 근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그냥 수수료 주고 말았다.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가이드의 인적 사항 같은 것을 기재를 해둬야 됩니다. 인적 사항과 뭐준 영수증 같은 걸 구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 이런 게 구비가 안돼 있고 원천징수도 안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판매점에 지출이 증빙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나갔지만은 아무 근거가 없게 되죠. 이렇게 사회에 유출된 금액에 대해서 기업이 증빙을 할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세무조사 시에는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 봐서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가이드한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증빙 처리를 좀 주의 깊게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가이드의 세금 문제란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행사 5분 특강 이미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